선거는 코앞인데 충북에는 이렇다 할 쟁점이 없습니다. 결국 공약 대결인데 이마저도 신통치 않고 정당별로 차별성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충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불을 당겼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20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선 여객 청사 신축과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 청주공항과 오송역을 왕복하는 셔틀 열차 운행. 경대수 이기용 투톱으로 선대위 진용을 짠 새누리당도 이번 주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주권의 그 발전을 견인하면서도 다른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국민의당도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을 대표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그리고 청주공항에서 내수로 이어지는 이러한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첫 번째의 발전 공약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두 지역 최대 현안이지만 대부분 기존 현안에 당 사이의 차이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등 실현 가능성을 보다 보니 눈에 띄는 새로운 공약 제시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 사수나 청주청원 통합 같은 굵직한 쟁점이 없는 이번 선거. 결국 겹치기 공약, 영혼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선거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